자, 그럼 이제 2024 구간에서 자, 20번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 자, 주장하는 바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다른 대입학을 하는 유형과 달리 주장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쭉 머릿속으로, 속으로 발음하지도 않고 그냥 눈으로 쭉쭉쭉쭉쭉 읽고가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쭉 하다 보면 어때요? 이게 명확하게 주장 표현이 드러나는 걸알수 있어요. 먼저 뭐 여기서 however라고 하는 이러한 역점은 결사도 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정답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건 내가 형광펜을 사용할 텐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It is crucial that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crucial이란 말은 중대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이 crucial이란 말은 very important의 뜻이죠. 그러니까 대디아가 정말 중요하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눈으로 쭉쭉쭉쭉쭉 읽어가다가 아, 이 부분 찬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데 어디 쭉 가보고 이 문장 또쭉 가보고 쭉 가보고 그리고 쭉 가보고 이렇게 보면 명확하게 이 필자의 주장, 즉 정답에 대한 근거가 되는 표현이지. 자, 그럼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읽는 거야. 자, 어때요? 중요합니다. 아주 중차대하게 중요한데, In light of humanity's acceptance of our own fallibility. 자, fallibility 하게 되면, fallible이란 단어가 실수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실수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이런 뜻이야. 실수할 수 있는, 오류, 범할 수 있는. 이거 꼭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실수의 가능성,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기까지 잘 이해됐니? We utilize, 자, utilize하고 이 부분에 그냥 utilize하고 동사가 나와 있지만, 중요하다, 또 필수적이다, 이거 다음에는 지금 should가 빠져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문법 구문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utilize, 사용해야만 하는데 뭐를 사용해야만 하느냐? Our capacity to overcome such failures. 자, 그렇게 오류를 범한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느냐? 우리 자신의 위치, 입장을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뭐로써? As the overseers. Overseer 하게 되면 이게 supervisor 하고 마찬가지로 감독관이에요. AI가 자신의 성장과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설정해 두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류를 범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활용해야만 돼요. For the foreseeable future. 예견 가능한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뭐가 되겠어요? 인간은 AI의 발전 가능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인간은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AI에 의존하지, 말도 안 되는 거고,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 인간은 AI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가장 이제 오답이 높았던 거죠. 선택 비율이 높았던 거. 자, 실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아, 내가 실수를 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자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매력적인 오답은 본문에서 사용된 표현을 가져다가 그럴듯하게 이렇게 매력적 오답을 구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매력적 오답의 함정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야. 매력적 오답. 자, 앞으로는 그냥 매오라고 표현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AI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인간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해야 된다는데 AI에 대한 학습, 이게 안 나왔고요. AI의 영향력 확산에 대비하여 인간은 오류 극복 능력, 이거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5번이 답이 되겠죠. 그치? 자,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문제의 유형, 그것의 출제 의도에 맞게 정답에 대한 근거가 될수 있는 부분을 빨리 찾아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차피 2930 구간도 사실 시간 많이 걸리고, 업버거위, 그리고 3142 구간에도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자, 이제 그래도 문제 해결은 됐지만,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 영어 공부는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투트랙으로 영어 공부, 자, 지문을 꼼꼼히 읽어가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As the world seems to be increasingly affected, 세상이 점점 증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듯 보여. 뭐에 의해서? ever. 항상 ever란 말이 나오게 되면 at any time이에요. 항상, 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늘 팽창하고 있는 일반적으로는 기계, 그리고 특정하게는 AI에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그런 영향에 우리가 점점 영향을 받고 있는 듯 보이게 되면서 many begin to imagine. 많은 사람들은 상상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either A or B, A 또는 B죠? 두려움 또는 기대를 가지고 그러면 뭘 상상하느냐? A future with a diminished role for human decision making. 인간의 의사결정에 감소된 역할에 대한 그것을 지니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자, 우리는 상상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잘 알겠죠? 그럼 뭐 AI가 기계, 특히 AI가 다 하면 우리 인간이 할게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Whether it be due to 하면 뭐 때문이다 이런 얘기지. be due to 하고 이제 명사 표현이 나올 때뭐 때문이다 이런 뜻이야. 동사 표현이 나오면 be due to 하고 동사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건 뭐할 예정이다. 이건 예정이다 하는 이런 뜻이고 be due to 다음에 명사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뭐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whether it be due to the growing presence of AI assistants or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the emergence of self-driving cars. 그러니까 그것이 AI assistant 하면 helper죠. 도와주는 조력자야. AI 조력자의 점점 커지고 있는 존재 때문이든 또는 self-driving cars 하면 자율주행차죠? 자율주행차의 출현이든 the necessity of the role of humans as the decision makers 그러니까 의사결정자로서 인간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은 would appear 아마 보이게 될 텐데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이해되죠? in decline, decline이란 말 여기서 명사로 쓰였으니까 감소가 되는 거야. 원래 이제 decline이란 단어는 또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거절하다 이런 뜻도 있죠. 결국 our capacity for making mistakes. 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잘 문서화돼 있어. 우리 인간은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나 perhaps the saving grace. 자, saving grace라는 어휘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saving grace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에요. 장점 그리고 미덕 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인간의 determination이란 말은 결정력이죠. 인간의 결정력에 있어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데 또한 무슨 말이냐? little evidence exists. 자, little evidence exists 했는데, 여기서 대신 동격으로서, 뭐를, 이렇게 little evidence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명사 표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식 어구가 너무나 길어. 그리고 동사는 짧아. 그럴 때는 진짜 주어가 되고 있는 명사 표현만 남겨놓고, 수식 어구를 떼어서 동사 뒤로 돌려보내는 이런 식의 문형이 많이 등장하게 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증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증거냐? Suggest modern AI's infallibility. 자, fallible이란 말이 실수, 오류, 범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었고, fallibility 하면은 실수 가능성, 오류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앞에 부정접속어가 붙으면서 반대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오류가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 AI가 실수하지 않을 것. 현대 AI가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자, suggest 해주거나, 시사해주거나, 자, 이렇게 병렬구조로 연결되죠?
또 여기서 이탈리키는 건 modern AI's infallibility가 되겠죠? 미래에 가서 현대 AI가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증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밑에 부분은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넘어가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정답의 근거가 되는 것만 파악해서 해결하는 거고, 자, 그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영어적으로 꼼꼼하게 정확하게 지문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